사람들이 보통 뭐 발효액을 네. 만들 때 발효액이 아니라 이게 설탕물을 만드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담을 때 네. 무조건 1:1이 아니고 네. 담고자 하는 과일에 따라서 이 수분 함량에 따라서 설탕 양을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무조건 1:1로 담아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건더기 건전히 했지 않아요. 네. 그러면 네. 그놈 물에 타먹는 사람들 많아. 그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설탕물을 먹는 것도 같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바쁘시죠? 또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예, 예. 네. 지금 이제 매실 수확해가지고 담을 네. 처리돼갖고 좀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효소를 담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말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발효액을 담근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발효액을 담근다. 예. 효소 담근다. 이거 말 자체가 잘못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는요. 네. 이제 효소라는 거는요.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않아요. 네. 그러면 소화 효소가 없으면은 음식물이 분해가 돼 가지고 피와 살이 될 것인데 그런 과정이 안 되는 거야. 술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술을 네. 많이 먹어도 괜찮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 그것이 효소라는 개념이고 발효라는 것은요. 보통 과일 같은 걸 가지고 많이 발효를 시키는데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설탕을 이용해가지고 산토화변상으로 빼내. 그걸 우리가 발효시킨 후에 물로 타먹는 것이 그걸 보고 발효 과정이라 그런 겁니다. 모든 음식이란 건 먹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 먹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비싼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영양분이 되려면은 첫째 소화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흡수가 돼야 돼. 흡수.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요, 많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면은 뭐 무거나 많을 거 아니에요. 맛만 느끼는 것이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영양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효를 시켜놓으면은 물에 타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80, 90% 되어버리는 거야. 과일을 그냥 먹었을 때는 30%, 40% 밖에 안 되지만은 소화 흡수가 이게 발효를 시켜놓고 물로 타먹는 것이기 때문에 80, 90%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 영양분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식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아요. 이런 데 유리병에다가 네. 그걸 담아가지고 했더니 설탕이 아직 분해가 안 된 것들이 서서히 가라앉아 있어. 근데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설탕을 먹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 그것이 적어도 2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 말이야. 네. 근데 설탕이라는 건 2당이거든, 설탕은. 네. 포도당하고 가당이 합쳐져 갖고 있는 거라. 네.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하고 가당이 분해가 돼. 그래야지 소화 흡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2년 반 정도 되면 완전히 분해가 돼 갖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물에 타먹어도 바로 소화 흡수가 되는 거야. 네. 이게 꿀이 대표적인 거야. 꿀은요, 포도당하고 가당하고 분해가 돼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꿀물을 타먹으면 바로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설탕은요, 2당이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화학 변화를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쪼개져야 돼. 근데 또 뭐 올리고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리고당은 6당에서 10당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안 돼, 그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대변 같은 데로 소변 같은 데로 나와버려. 달다는 맛만 느끼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뭐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 뭐 발효액을 네. 만들 때 발효액이 아니라 이게 설탕물을 만드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담을 때 네. 무조건 1:1이 아니고 네. 담고자 하는 과일에 따라서 이 수분 함량에 따라서 설탕 양을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무조건 1:1로 담아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발효가 끝난 것을 갖다가 물에 바로 타먹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계속해서 설탕을 먹이로 해가지고 분해 과정을 거쳐 해야 되는데 거치기도 전혀 무거워버리기 때문에 100일 만에 먹어버리니까 그렇지 설탕물 먹는 것도 같은 것이지 적어도 발효해가지고 그거의 적어도 2년 반 정도 거치면은 이 설탕이 완전 분해가 끝나버려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잡수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매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한 80% 돼요. 매실 10kg에 설탕 9kg를 넣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발효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브릭스를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한 50브릭스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브릭스가 제일 좋은 브릭스고 그것은 보관을 10년이나 20년을 해도
곰팡이가 피곤해 썩지 않아요. 동의보감에도 매실 발효액 같은 경우에는요, 5년 이상 된 것들은 약용으로 썼더라고요. 발효시켜가지고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치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효과가 좋은 것이고, 그 기간까지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발효하고 숙성 과정 속에서 탄산가스가 또 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걸 밀봉해서 뭐 선물로 누굴 주든지 그러면 폭발하는 경우들이 나와.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간을 거치하고 2년, 3년 된 것들은요, 밀봉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간을 사람들이 보통 뭐 100일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건 틀린 소리. 발효 기간을 보통 사람들은 100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일이라는 개념이 틀린 것이 여름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많잖아요. 이게 발효라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되는 거라. 그래서 여름철에 보통 하는 거는요, 매실을 예를 들자면은 한 70일 내에서 80일이면 발효가 다 끝난 거예요. 또 이제 가을에 있잖아요, 올베랄지 사과랄지 그런 걸 발효를 시킬 때는요, 2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별로 없지 않아요. 10월 달에 담았다, 내년 7월 달이나 8월 달에 그걸 갖다가 건져야지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발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100일이라는 개념은 틀린 소리고, 온도에 따라서 발효 기간이 결정되는 거라. 우리나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 발효를 시키거나 식초를 만들 거 할 때는 좀 쉬워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온도 때문에 좀 힘들어. 그 엉터리 제품들을 사 먹다 보니까 맛도 그렇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담아서 하실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일반 가정에서 담으시려면요, 그리고 유리병도 써도 되고 여러 가지를 써도 되는데, 대신에 덜 익은 걸 담으면 안 돼. 덜 익은 것을 담게 되면은 그 씨 속에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덜 익었을 때 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연의 기행종이라. 뭐 어떤 과일을 담든지 간에 익은 걸 담아야지 영양분도 많고, 그것도 담아놓으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재료를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설탕 비율이라. 이게 설탕 비율을 수분 함량에 따라서 제가 결정된다 그랬죠. 매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개복숭아나 그 살구 그런 것도 다 비슷해, 수분 함량이. 그렇기 때문에 1대 0.9. 예를 들어 매실 10kg에 설탕 9kg. 그 비율대로만 맞춰갖고 여시면 되고, 가정에서 소량으로 담을 때는 설탕이 밑에 가라앉을 일이 많아. 이제 설탕을 3분지 1씩 집어요. 처음부터 많이 안 넣고. 많이 넣게 되면 밑으로 가라앉아 불거든. 순차적으로 세 번에 나눠서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걸러냈지 않아요. 이제 발효기간이 이제 온도에 따르니까 보통 우리나라 지금 여름철 기후 같으면은요, 70일에서 80일은 다 끝나버려. 그걸 갖다가 건더기를 버리지 말고 이제 반드시 액체를 브릭스를 재봐. 그래갖고 몇 브릭스가 나오냐고, 50브릭스에 맞춰놓은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가도 변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설탕을 먹이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거든. 설탕이 너무 많이 불지 않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활발하게 못 움직여버려. 그래서 그 브릭스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건더기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말고. 족욕을 때 쓰든지, 그나마 술 좋아하신 분들은 소주를 부숴놓으면 서너 달 되면 숙성이 돼. 그래갖고 맛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매실주나 술이 되는 거라. 농장 개나고 오신 분들을 전부 제품만 돼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있고. 3년 이상 된 것들. 수세미 다 있네요, 지금. 예. 돌배, 뭐, 홍매실. 곰보배추. 예. 지금 우리 요거 중에서요, 제일 잘 나간 것들은요, 그저 개복숭아 이게 많이 나가. 개복숭아가 감기 같은 몸살에 좋거든. 그리고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지에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 쿠팡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은근키는요, 또 간에 좋은 거라 이게. 뭐 정력에도 좋고 그래요. 은근키 실리말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밀크시슬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솔잎 있잖아요. 솔잎은 특히 요새 많이 팔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요구르트 있죠. 그것다가 이걸 솔잎을 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요. 그래서 요즘 또 솔잎이 많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토종달에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서 담아요. 노화 방지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알레르기 피부 같은 데도 토종달의 역할을 하는데, 뱀배에도 좋아.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동안이시구나. 대표님이 나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식초 종류인데, 감식초는 10년 된 것들만 판매를 하고, 매실식초 이놈 가지고 이제 화장품 원료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강식초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줘. 그리고 이제 현미식초 이런 거는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참돌배 있잖아요. 네. 참돌배는 색깔부터가 틀리지 않아요. 이쁘죠, 색깔이. 아주 네. 맛있는 색깔이 나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그 파인애플 식초. 네. 요거는 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사가. 예, 파인애플 많이 주문하더라고. 우리가 식초는 한 7가지 정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발효액은요, 30가지 정도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